찍지 마! 찍지 마! 정신 빠져서 정말! 짜문몽 어떻게 됐나요? 일단 구운몽 M은 저 혼자 엔딩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 덴더 라이온이 첫 방이었다고요? 그거 네임리스가 첫 방이었으면 님은 우리 방에 안 왔어요. 그날 편집자님이 그거 영상 3부작 때문에 피를 토하셨어. 그때 운기조식 들어가셨습니다. 그때 그때 주화 임마에 빠졌어요. 그 3부작 때문에. 왜냐, 원래 그것도 원래 5부작이었어요 근데 샌드박스 매니저님이랑 저랑 편집자님이랑 모여서 회의할 때 제가 5부작이라고 밀어붙였다가 매니저님이 아니요 그 수아님 5부작은 좀 셉니다. 원래 유튜브에는 많으면 3개까지가 효과를 봐요. 그래요? 알겠어요. 뭐 매니저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3부작으로 좀 해보도록 하죠. 편집자님이 이제 3편으로 만드는데 누님 제가 다른 거 편집은 진짜 다 하겠는데 이 게임은 진짜 보고 있는 게 너무 괴로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랬더니 알았어 그러면 내가 콘트를 짜줬어요. 콘트를 짜서 보냈는데 이제 영상이 딱 왔어. 내가 이게 아니잖아! 철사 가면서 도대체 왜 여기를 이렇게 처리했지? 여기에서 클로즈업이 들어가고 땅땅 이렇게 효과음을 주라고 여기 콘티에 적혀있지 않느냔 말이야. 왜 그러는 거야? 왜 콘티대로 하지 않은 거지? 아니 누님 저는 이 게임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가지고 이게 콘티를 봐도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. 알겠어 너 지금 카카오톡 말고 일단 디스코드 들어와 한다.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직접 디렉팅을 하도록 하겠어. 여기서 짬타수와의 의도 왜 리액션을 이렇게 했냐. 이 의도는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. 알겠어? 여기서 또 꼰대 기질 나타나가지고.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. 여기서 짬타수와의 의도는? 하면서 맙소사 정말 하나하나 떠먹여줘야 하는 거니? 맞아 아니야 하나 맞아요. 뭐가 맞아? 뭐가 맞아? 원래 저 일을 할 때 제법 빡세게 일을 시킵니다. 제가 그래서 프리자 사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. 저는 그래도 칭찬할 때는 또 엄청 칭찬하고 보너스도 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요. 대신에 그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있을 때는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요. 일테면은 이런 거예요. 센의 고성, 센의 테마파크처럼 그 영상은 왜 밤늦게 올라갔을까요? 그것은 바로 짬타 수아가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원하던 영상이었기 때문이죠. 이번 영상은 조금 업로드가 늦는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올려야 되겠군요. 좋습니다. 자 편집자님 콘티 짜시는 분 집합! 여기는 보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자 여기에서는 이런 효과를 넣어주셔야 되고요. 이번만큼은 편집자님의 의견보다는 제 의견을 따라주세요. 아니 그리고 나는 샌드박스에서 난 이렇게 배웠어요. 난 샌드박스에서 배운 것 뿐이야. 띠또님이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것처럼 저도 쥐잡듯이 잡았을 뿐이에요. 그래도 저 나름 잘 대해주죠? 저 나름 천사지 않나요? 어제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고요? 신우이가? 아니 어제 그 신우이 그것도 아니 제가 무슨 누구 보면은 쥐잡듯이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. 저 쥐잡듯이 잡는 사람 아니에요. 제가 얼마나 그 복지에 힘쓰는 사람인데 차라리 모르면은 짚어주기라도 하고 그래야지. 그냥 알아서 하라 해놓고 하면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이러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요. 저는 직원 복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주 최고의 CEO 프리저를 굉장히 모토로 여깁니다만 저는 일단은 최대한 챙겨주려고 노력을 합니다. 물론 일을 할 때는 정말 진짜 개까다로 머리털 빠질 것 같아 진짜 짜증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저는 그 뭐였지? 일을 할 때는 냉정하게 하지만 다를 때는 온화하게 를 모티브로 한답니다. 저는 참된 사장이에요. 애초에 네임리스 덴더 라이언 그리고 구운몽을 편집시킨 것 자체가 폭력이다? 아니 미연씨 게임을 편집하라고 한 게 폭력이라뇨.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? 미연씨는 본인이 직접 편집해라? 정말요? 이미 세 번째 편집자 아님 그렇게 좋은 사장님이면 불과 2년 사이에 3번이나 편집자가 바뀔까? 한 분은 결혼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바뀐 거예요 님. 알겠어요? 한 분은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. 사실 따지고 보면 한 번밖에 안 바뀐 거예요. 알겠어요?
있어요? 아니 무슨 결혼으로 꼬리 자르기. 아니 뭔 소리냐고. 무슨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짬태수아가 잘라. 찍지마. 찍지마. 정신 빠져서 정말. 아니 무슨 결혼을 해서 제가 질투한 나머지 잘랐다고 그래요? 어 아니거든요. 아니 결혼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안 난다고 관두셨어요. 결혼하시면은 제가 축하해드리지 무슨 제가 거기에 대고 저주를 해요. 언젠가 저도 할 몸인데. 좋은 일을 안 좋게 하면 저한테 다 돌아와요. 실체가 드러나는 날이군요. 정말 어이없어 진짜. 감정사 감정사 감정사